예, 1절 부분이 끝나고 나면 코러스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D 마이너, G, C, A 마이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가사로 보면 Oh, Kiss Me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1절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F가 네 마디가 들어있는데요. F 코드의 스트럼도 또 그 앞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이 게시물에 보면은 그 부분에 스트럼 방식만 코드와 가사 이렇게 함께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C7으로 노래가 마무리될 때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사로 보면 And I will wear the dress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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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그리고 허스트럼의 down이 한 번 있고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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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코러스가 들어가는데요. 이 코러스 부분도 중간중간에 당김음, 이제 싱코페이션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허스트럼이 들어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고 패턴이 모두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우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D마이너로 시작되는 Oh, Kiss Me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죠. 여기 처음 들어갈 때에는 다운을 두 번 치고 다시 다운 다운 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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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게 D 마이너로 두 마디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코드가 바뀌어서 G 코드로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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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C하고 A마이너 코드가 나오는데 C 부분에서는 아까 D마이너에서는 처음 시작 부분을 다운 다운 이렇게 두 번을 쳤는데 그 이후부터는 길게 한 번을 칩니다. 그래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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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D마이너 부분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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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부분인 C 코드 부분은 다운 다운 그리고 나머지 A 마이너 부분은 앞에 G 코드와 같은 패턴으로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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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코러스의 첫째 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빠른 속도로 해보면 즉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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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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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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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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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마디는 모두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D 마이너 Read Me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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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시 C 코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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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C 7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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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자, 그 다음 마디도 Lift Your Open Hand라고 되어 있는 D 마이너 부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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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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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 다음 C 코드 Strike Up The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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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C가 두 마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C on B 이렇게 C하고 슬래시 B 이렇게 악보에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코드는 C코드를 잡지만 베이스가 되는 근음은 B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코드가 도미솔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시 C코드의 근음은 5번 줄에 3플랫인 도가 되겠죠. 이거 대신에
코드는 C를 잡되 베이스 음을 반음 낮은 C, 즉 5번 줄의 E 플랫입니다. 네, 여기를 베이스로 치고 나머지 코드를 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코드의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원래 C 코드는 이렇게 5번 줄에 네, 3플랫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내려와서 C 5번 줄에 2플랫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번 줄에 1플랫 이렇게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B를 하고 코드는 C 코드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코드의 이름이 C on B 이렇게 읽는데 C 슬래시 B라고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베이스 음을 이렇게 쳐주고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A 마이너 부분도 마찬가지로 A 마이너의 근음인 라, 2번 줄의 개방, 5번 줄의 개방현이죠. 라를 두 번 쳐주고 다운 다운 업. 그 다음 코드의 G도 마찬가지로 G의 근음인 6번 줄의 3플랫 이거를 두 번 쳐주고 다운 다운 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패턴을 보시면은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먼저 C 코드 부분부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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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 다음에 베이스를 5번 줄에 E 플랫을 잡으시고 베이스를 두 번 먼저 쳐주고요. 그 다음에 다운 다운 업. 다시 A 마이너에서 베이스를 두 번 쳐주시고 둥둥 다운 다운 업. 다시 G 코드로 넘어가서 베이스 두 번 쳐주시고 둥둥 다운 다운 업.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 보면은 처음에 C 코드가 있는 부분부터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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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둥둥 다운 다운 업 둥둥 다운 다운 업 둥둥 다운 다운 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요 베이스가 되는 음만 이렇게 치시지 않고 대개 이 4, 5 줄, 4, 5번 줄 이 두 줄을 같이 치는 느낌으로 즉 기타의 이 윗부분에 있는 줄을 주로 스트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주가 되면 되겠죠.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러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F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 스트럼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가사로 보면 스파클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운을 먼저 친 다음에 한 번 허스트럼으로 다운이 내려가고 업 다운 다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운 업 다운 다운 그리고 그래서 자, 이런 리듬인데요. 아시겠죠?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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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다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G, G 서스 그리고 G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한 코드에 한 번씩 스트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자 G 코드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G를 잡습니다. G 한 번 G 서스는 이 새끼손가락 1번 줄을 떼시고 2번 손가락으로 여기 2번 줄의 도 예, 여기를 누르시고 위에는 그대로 G 코드의 모양을 잡으시면 이게 G 서스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G를 한번 먼저 치시고 다시 G 서스를 한번 치시고 다시 G를 치시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마지막에 So Kiss Me 하면서 다시 C 코드로 연결이 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자, 꽤 까다롭게 되어 있죠.
해서 마지막 그 F 1절의 노래 끝에서부터 보시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럼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원곡의 느낌을 살리시려면 정확한 스트럼으로 연주를 하셔야 이 느낌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원곡과 비슷한 느낌으로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트럼이 이렇게 길고 16비트의 빠른 스트럼들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리듬을 탄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이 패턴을 충분히 인식을 하신 다음에 조금 조금씩 속도를 높여 가시면 원곡과 같은 속도로 정확한 스트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박자마다 코드가 바뀌는 데다가 두 박자 안에 모두 여섯 개씩의 스트럼이 들어있기 때문에 코드 체인지가 빨리 되지 않으면 이 느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 체인지를 하는 것도 빨리 정확한 코드가 체인지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절 끝부분에 F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키스미 이 곡을 마스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